안녕하세요. 컵쌓기 달인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컵쌓기 하는 도중에 자주 발생하는 규칙 위반 4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티퍼 규칙 위반입니다. 티퍼 규칙 위반은 컵을 쌓았을 때 컵이 테이블이나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규칙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컵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을 진행을 했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떨어진 걸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올리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규칙 위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슬라이드 규칙 위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규칙 위반을 면하려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을 진행을 했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타플러 규칙 위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눌렀는데 컵이 넘어지면 타플러 규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규칙 위반이 아닌 경우 보여드리겠습니다. 컵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지만 세운 후 타이머를 누르면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슬랜트 규칙 위반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랜트 규칙 위반은 업스태킹일 때와 다운스태킹일 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업스태킹일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업스태킹일 때 슬랜트 규칙 위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면 규칙 위반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컵이 단에 이렇게 딱 걸쳤을 때 이럴 경우 규칙 위반입니다. 자, 이럴 경우도 진행을 했으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맨 위에 있는 컵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 슬랜트 규칙 위반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운스태킹일 때 슬랜트 규칙 위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 타이머를 눌렀는데 컵이 똑바로 포개어지지 않고 비스듬히 놓인 경우 다운스태킹일 때 슬랜트 규칙 위반입니다. 자, 아닌 경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랜트가 발생을 했더라도 타이머를 누르지 않고 내린 후 타이머를 누르면 슬랜트 규칙 위반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컵 쌓기 하는 도중에 자주 발생하는 규칙 위반 4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